정말 오랜만에 영상 촬영을 할수 있게 됐어요. 신나요. 불가피하게 친정엄마한테 애들을 맡겨야 될 상황이 생겨서 겸사겸사 맡아주실 때 영상 촬영도 얼른 켰습니다. 그동안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 올렸던 게한 3, 4주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걸 같고, 그리고 제가 그때 1000명 구독자 돌파해서 이벤트도 열었었는데, 21일? 21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마감일이었는데, 아직 추첨을 못했죠. 그래서 인스타로 제가 커뮤니티를 생각 못했어요. 커뮤니티로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인스타로 먼저, 촬영이 늦어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틈만 생기면 이제 바로 촬영을 하겠다라고 소식을 전했었었는데요. 이제 오늘에서야 드디어 짬이 생겨서 얼른 영상을 켰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당첨자분 추첨 영상을 먼저 찍을게요. 그래서 이 가장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고 다못 찍더라도 그 부분만 먼저 업로드를 할수 있도록 먼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커뮤니티에 이제 번호를 댓글로 하나씩 남겨놨어요. 참여해주신 분은 총 35분이시고요. 제가 선물을 드리기로 한 거는 총 6개였어요. 6개였는데 모합비를 한 분에게 다 드릴까? 아니면 두 분에게 나눠서 드릴까?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신청을 해주셔서 제가 따로따로 한 색깔 한 색깔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처음에 모합이 하얀색, 파란색, 그 다음에 구실 베이지 뭐예요? 세 번째, 데일리 니팅연의 그네스 실, 그리고 네 번째, 허니비안의 화이트 네프, 그리고, 박신혜 시크릿 박스 이렇게 순서대로 추첨을 할게요. 밑에 광고가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핸드폰을 밑으로 내렸는데요. 네, 그러면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합이 두분 뽑을게요. 그래서 모합이 두 분을 뽑고 색상은 먼저 이제 연락 주시는 분이 선택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지금 35명이고요. 그리고 지금 처음 뽑는 거니까 숫자 제외하는 거 없이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가 어려운 아이들한테는 플랫 스탠리, 이게 이렇게 납작 스탠리 광고가 모험 이런 나오더라고요. 것도 좋아요. 이런 시리즈물의 강점. 네, 그래서 실행하기 4번, 7번. 네, 이렇게 4번, 7번 두 분이 되셨고요. 그러면 지금 어디다가 캡처하겠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이따 볼게요. 이게 모합이 순서. 그리고 나서 뒤로 가기 하고 35번 중에서 4번, 7번 나왔죠. 그러면 4번, 7번 제외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뽑을 거는 뭐였죠? 베이지 뭐예요? 구실의 베이지 뭐예요?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첨. 광고 좀 그만 나와. 자, 실행하기. 네, 24번분 구실 베이지 뭐예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캡처.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그리고 저희 애기들이 밖에 있어요. 네. 24번이었죠? 24번 추가해놓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데일리 니팅얀의 그네스실 뽑을게요. 실행하기. 2번 분 축하드립니다. 데일리 니팅얀의 그네스실 당첨이세요. 그리고
그네스 다음이 허니비 안에 화이트 네프. 핑거링웨이 한탈이었죠? 네, 그거 추천해 볼게요. 오, 이 광고 싫어. 너무 시끄러워. 아, 그래서 26번. 이거 눌렀어야 되는데 돌리기 눌렀네요. 26번 축하드립니다. 캡처. 캡처. 허니비 안에 화이트 데프. 시리즈요, 26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신혜 시크릿 박스였죠? 제일 큰 거. 네, 그거 추첨하도록 할게요. 추첨하러 가기. 네, 30번 축하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캡처. 이렇게 해서 추첨을 다 마쳤고요. 그러면 이제 받으신 분들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번호를 미리 다 달아놨었고요. 혹시라도 그 사이에 글이, 댓글이 삭제되거나 할까봐 미리 따로 노트북에 엑셀로도 옮겨놨었거든요.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번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모합이 당첨되신 분들 4번, 7번이었죠? 그래서 보면은 밑에서부터 제일 이거 순서 정렬 제가 최근 날짜 순으로 해가지고 제일 밑에서부터 1번부터 번호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4번일 거예요. 네, 맞아요. 네, 4번 조이리님 축하드립니다. 모하비실 당첨되셨고요. 그리고 5, 6, 7. 네, 여기 맞아요. 그 다음에 노는자님 7번 모하비실 당첨되셨어요. 모하비실 두 분이신데 먼저 고르시는 분이 원하시는 색 가져갈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구실 베이지 뭐예요? 받으실 24번 분. 24번 분은 대충 이 정도 가면 25번이다. 네, 24번 분은 조미애님. 네, 축하드립니다. 구실 베이지 뭐예요? 당첨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네스 실 받으실 2번 분. 밑으로 다시 내려가서 데일리 니팅에는 제가 정말 많이 썼던 네, 그네스실 박소윤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허니비 안에 화이트 네프 받으실 26번 분또 찾아갈게요. 19번 더 올라가야 돼. 26번 분, 허니비 안에 화이트 네프실, 이쁜 네프 꼬꼬 박혀 있는 거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0번, 박신혜 시크릿 받으실 30번 분. 네, 찾았다. 네, 진숙 양님의 댓글이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박신혜 시크릿 박스 받으시게 되었어요. 제가 이 글에다가 어떻게 지금 이제 연락처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을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튜브 본인 계정 확인할 수 있는 스크린샷 하나 찍으셔서 저 이제 카톡으로 카톡이나 인스타 DM이나로 캡처 보내주시면서 주소 3종 남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택배비는 제가 선불로 보낼 거고요. 제 카톡은 민용민용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채널이 뜰 거예요. 거기로 1대1 채팅 보내실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뭐, 아니면 인스타 DM, 제 인스타 아이디,
네, 민용 니트로 보내셔도, DM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지금 앞서 당첨 말씀드린 선물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정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1000명 구독자 넘었다고 축하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그 이벤트 열고 나서 제가 소식을 하나도 전하지를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벤트 참여해주시고 축하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한 분 한 분 쓰신 댓글 다 봤어요. 뭐, 요즘에 뭐 뜨고 계시는지. 그래서 아 저도 뜨고 싶더라고요. 다른 거 막 문어발을 이렇게 늘리고 싶은데 제가 문어발이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내가 도대체 문어발이 얼마나 있지? 하고서 한번 생각나는 걸 정리를 해봤는데 아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코를 잡지 말자라고 했는데 그거를 지켰을까요? 네. 그랬고요. 지금 제가 사실 뜨개를 그동안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지금 결과물이 저한테 없어요. 결과물을 제가 샘플을 지금 세비에 샘플 촬영을 부탁드려가지고 세비에 보내놓은 상태라 포린용 가디건 마이 사이즈 스몰 사이즈를 완성을 했는데 없습니다. 저한테.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촬영을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했지만 웬걸? 이거 너무 많아서 지금 오늘 이거 다 찍을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촬영을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차곡차곡 샀던 게 지금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산 것들을 먼저 얘기할까요? 이거 뜨개 영상인지 아니면 지름 영상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진짜 불프 맞아가지고 정말 니팅 카페도 그렇고 뜨개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했잖아요. 뭐 니픽스니 뭐 아마존 무료 배송이니 정말 많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세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를 해서 국제 배송의 경우 늦어지거나 누락이 되거나 배송 분실이 되면 재발송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사를 가야 되니까 주소가 바뀌니까 이 혹시라도 그런 배송 사고가 나거나 늦어지거나 하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집에 다시 찾아갈 것도 아니고 뭔데. 그래가지고 하나도 못 샀어요 저는. 네, 니픽스니 아마존이니 하나도 못 샀습니다. 그렇게 큰 세일들을 다 놓쳤고요. 그나마 여기 요 조이아님의 미스테리 박스가 지난 영상 촬영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왔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실들, 요거는 제가 알리 광군제 세일할 때 샀던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그게 아마 11월 11일 빼빼로데이쯤이었고 제가 이사를 12월 중순쯤에 했어요. 그래서 한 달의 여유가 그래도 있으니까 좀 빨리 받는 배송으로 구입을 하면 얘네들을 그래도 이사가기 전에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서 구입을 했죠. 지난 영상에서도 그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배송비를 더 주고 더 비싼 걸로 내고 그러고 주문을 했는데 얘네가 배송 사고가 있었어요. 중간에 항공사까지 왔다가 항공사에서 빠꾸를 먹어서 다시 창고로 돌아갔는데 제가 그래서 그 이걸 추적이 되는 알리에서 추적이 되는 배송이 있고 추적이 안 되는 배송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빨리 오는 배송을 받고 추적이 되는 걸로 했었기 때문에 이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었는데 빠꾸 되는 때 제가 이제 왜 빠꾸 되느냐 나 이거 빨리 받으려고 돈도 더 냈는데 안 보내줄 거면 환불해줘라 막 이러면서 막 했더니 아니다 다시 잘 갈 거다. 그러니까 이유가 빠꾸된 이유가 한글로 주소가 써 있더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리가 어플이 진짜 헷갈리게 영문 주소로 다 입력을 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놨으면 영문 주소로 넣었을 거예요. 전 당연히 영문 주소로 넣었을 건데 이게 그 국가와 광역시, 그러니까 시도와 그리고 뭐
구, 뭐 이런 것까지 선택할 수 있는 게 한글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선택을 하게 돼 있어가지고 뭐 제 자세히 제가 안 찾아본 저의 잘못이겠죠. 그래서 한글로 주소를 입력하면 오나 보지? 막 이래가지고 한글로 그냥 주소를 쳤어요. 쳤는데 그래서 되나 보다 하고서 그러고서 그냥 주문을 한 거죠. 그래서 했는데 빠꾸가 된 이유가 그게 한글이 특수문자 처리가 되어가지고 항공사에서 어디로 갈 수 있는 수화물인지 몰라서 빠꾸를 시켰다. 너의 영문 주소를 다시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영문 주소를 다시 쳐서 보냈더니 제대로 된 주소로 이사가기 전에 집으로 도착을 했어요. 근데 걸린 시간은 거의 진짜 2주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찾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한 10일? 정말 늦어도 10일 정도 예상했는데 2주가 넘게 한번 갔다 다시 빠꾸됐다가 왔으니까 오래 걸렸죠. 그래서 얘도 진짜 똥줄 타서 이사 가기 전에 안 오는 거 아니야? 막 나 이거 받고 가야 되는데 이게 얼마 어치인데 막 이러면서 그랬고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 얘네들은 제가 요 두 개 같은 경우는 친정으로 받았던 애들이에요. 예약 구매였기 때문에 언제 이제 도착할지 몰라서 일단 친정이 여기서 가깝거든요. 이사 온 집에서 친정으로 보내놓고 그리고 요거는 이사 오고 나서 요 세 권은 이사 오고 나서 구매한 것입니다. 정말 안 산다고 안 샀어요 저는. 그동안 진짜 참을 만큼 참았고 그동안 굉장히 세일 많이 해가지고 다들 막 지름 영상 유픽스 지름 영상 아마존 지름 영상 올라오잖아요 올라왔잖아요 제가 진짜 얼마나 이 악물고 꼭 참고 얼마나 서러웠는지 왜 이사를 하필 이때 잡아가지고 막 이걸 못 사나 막 이러면서 그래서 뭐 결국 그런 대형 할인들은 놓쳤지만 그래도 어쨌든 실도 샀고 책도 샀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여기 책들은 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제가 지금 애들이 있어서 방에서 촬영을 하느라고 지금 저희 애들 굉장히 시끄럽게 놀고 있죠. 제가 1층으로 이사 와가지고 애들이 뭐 이제 노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뛰어다니고 뭐하고 그래서 굉장히 시끄럽게 놀고 있어서 아마 오디오에 들어갈 것 같아서 미리 양해의 말씀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그리고 요거는 제가 손톱이 부러져가지고 붙여놨어요. 흉측해가지고. 네, 다친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조금 살짝 이렇게 손톱 부러졌을 때 조금 아픈 건 있잖아요. 네, 그거 말고는 없어요. 괜찮아요. 얘네들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이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리익스프레스 광군제 행사할 때 샀던 실들이고요. 이거는 세 개 다 한 군데 한 판매자에서 샀어요. 아유 정말 저희 애들이 저렇습니다. 네. 저렇게 시끄럽게 놀아요. 이걸 이렇게 까가지고 살짝 만져만 봤어요. 이제 보시면 전부 다 로터스 양이라는 실 회사의 실들이고요. 제가 이 실들 알리에서 구입하는 실 중에 이 실 라인이 괜찮다고 이 실 회사 거가 괜찮다고 얘기를 들었었어가지고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리를 이번에 이걸로 처음 이용을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맨날 구기 눈팅만 하고 아이쇼핑만 하고 직접 산 거는 이게 처음이었는데 그 광군제도 되게 기다렸어요. 한 번도 중국 직구를 한 적이 없었어가지고 중국 광군제는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행사고 11월 11일쯤? 네, 그쯤에 해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구입을 했고 요거는 성분이 로터스안의 실키모예요. 65% 키드모예요. 35% 실크. 그리고 50g에 500m라는 어마어마한 길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얇고 요렇게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뭐 한 겹 합사해도 되고 요거 몇 가닥 잡아가지고 뭐 두세 겹 잡아서 숭덩하게 떠도 이쁘겠죠. 색깔이 이쁘죠. 근데 이거는 사실 여기 있는 얘랑 합사해서 쓰려고 구입을 한 거고요. 안 돼, 풀리지 마.
얘는 이제 다른 라인. 회사는 같은 로터스 양이지만 다른 라인의 실입니다. 얘는 스완 레이크. 로터스 안의 스완 레이크라는 실이고요. 얘는 캐시미어 50에 파이널 40, 앙고라 10 이렇게 있어요. 내가 뭐뭐를 사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오래됐어. 잠시만요.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게 이거 실크보예요. 이에요. 지금은 11불 하고 있는데 별로 제가 구매한 가격이랑 크게 차이 안 나요. 10.43 이렇게 나오잖아요. 얼마 할인이 막 크게 하진 않았는데 이거에서 걔네 여기 전체 알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뿌리는 게 있었고 그리고 요 로터스 얀 샵에서 뿌리는 게 있었고 그리고 뭐더라? 뭐 그런 카드사에서 할인 코드 뿌리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할인을 이것저것 받고 제가 그리고 배송료를 좀 비싼 거를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배송료가 17.5불 배송료가 17.5불 이렇게 나왔고 최종적으로는 거의 그냥 이거 산 거에 무료 배송 받는 정도의 가격 보다 살짝 싸게 그렇게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 실크 모헤어 요런 상품이고요. 색깔이 이렇게 9가지 있어요. 근데 제가 구매한 색깔은 요거 엠버 색상이고요. 이쁘죠? 그래서 크게 그렇게 차이 안 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지금 카메라 화면 잡히기로는 되게 카라멜색으로 바뀌어서 나오는데 제가 핸드폰으로 보이는 색상하고 제가 보는 색상하고 요 실물 색상하고 비슷해요. 살짝 옐로 카키? 그런 느낌? 그래서 그렇게 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캐시미어. 지금 판매 가격은 11불이었고 요게 5.92. 지금 판매하는 거는 5.92고 저도 뭐 대충 5불 줬을 거예요. 실물색에서 이것보다 좀 더 노래요. 지금 되게 카라멜색으로 나오는데 네, 그렇게 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9.85라고 나오는데 요 색깔 러스트 색깔 샀어요. 요거 되게 빨갛게 나오죠. 근데 요거는 살짝 더 레드 브라운 느낌. 그래서 요거는 로터스야 울 모헤어고요. 70% 모헤어에 30% 울. 50g에 130m.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거 한 겹으로 뜰 수 있는 굵직한 모헤어 실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겹으로. 얘는 굉장히 가늘었죠. 얘는 그냥 레이스 웨이트 정도? 레이스보다 더 가는가? 그래서 굉장히 굵기 차이가 납니다. 요거는 아까 9불이었나? 기억을 못해. 요거는 굵기가 요 정도. 아까 모헤어보다는 조금 더 굵죠? 근데 그래도 얇은 편이에요, 이것도. 이것도 핑거링보다 더 얇고, 이것도 레이스인가? 라이트 핑거링? 네, 어쨌든 얇아요. 그래서 이렇게 뜰 거면 두 겹 잡고 뜨거나 이렇게 합사해서 쓰거나 저는 이렇게 합사해서 쓰려고. 예쁘겠죠? 색 잘 어울리죠? 이렇게 합사해서 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촉감이나 이런 거는 부드러운 편이에요. 근데 모헤어가 부드러운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목에다가 대보고 있는데 네, 부드러운 편인 것 같아요. 까끌한 느낌. 전에 제가 요런 애들 샀잖아요. 얘네는 까끄러운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는 부드러워요. 네,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얘도 얘는 요거보다 조금 더 살짝 더 뭐라 그러지? 러프한 느낌이 있어요. 얘가 조금 더 러프한 느낌이 있고
비슷하네요. 둘이 비슷한데 얘는 일단 이 택에 따라서는 합성 섬유가 들어가지 않은 거라고 나오지만 글쎄요.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태워보지 않는 이상 얘는 합성 섬유가 들어갔어요. 얘는 울 10에 아크릴 90이었나? 굉장히 아크릴 많이 들어간 애였거든요. 80, 20이네요. 아크릴 80에 울 20. 얘는 아크릴 많이 들어간 실인데, 근데 그런 거 치고는 괜찮아요. 가성비 나쁘지 않아요. 이거 한 볼이 9,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뜨고 있는 웨더렐 소매인데, 무게도 막 그렇게 무겁게 나오지 않고, 가볍게 나오고, 느낌도 막 엄청 따가운 것도 아니고, 괜찮은 것 같아요, 가성비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단독으로 사용하려고 샀고요. 얘는 캐시미어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부드럽긴 되게 부드러워요. 진짜 이 중에서 얘가 제일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럽고 떴을 때 어떻게 나올까 좀 궁금해요. 근데 이게 진짜 크게 캐시미어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요즘엔 진짜 성분 때문에 너무 디어가지고 그냥 순수하게 믿을 수가 없어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다 탈의가 요거 50g, 50g, 이것도 50g이었던 것 같아요. 다 50g이고요. 미터는 얘가 130, 그리고 얘가, 365. 얘도 되게 가는 거죠? 되게 길죠? 얘는 50m에 500. 아까 500이었죠? 그래서 굵기 순으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얘가 제일 굵은 거. 이렇게 될 거고요. 저는 아직도 딱히 정하진 않고 그냥 샀어요. 모헤어가 땡겨서. 온 세상에 모헤어를 다 모아볼 판이에요, 지금. 그래서 궁금해서 사봤고요. 떠보고 괜찮으면 얘도 직구를 이제는 그 비싼 배송료 안 내고 사도 되니까. 네. 그래서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괜찮다면, 써보고 괜찮다면. 이 로터스 얀은 네이블리에서도 실이 검색이 돼요. 그래서 로터스 얀 검색해보시고, 실 라인 찾아보시면 얘네들 정보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실로 뜬 프로젝트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해보시고, 네. 네이블리에서 로터스 얀 검색해보시면, 이렇게 로터스 얀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실들을 종류별로 보실 수 있고요. 네이블리 유저들이 등록을 해놓은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쭉실 라인 보실 수 있고, 지금 총 4페이지까지 나와 있죠. 그 중에 스완레이크, 제가 샀던 거, 이거 이렇게 정보를 볼수 있고, 레이스웨이라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울 모헤어에서 이렇게 프로젝트, 이 실을 가지고 어떤 작품을 떴는지도 레이블리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에서 로터스 얀 검색하시면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상품들 다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배송료가 한 1불 정도 막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제가 그때 빨리 받으려고 좀 비싼 배송료 내서 17불, 18불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고, 원래는 좀싼것 같아요. 뭐 무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요. 네, 근데 추적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추적이 되는 배송도 있으니까 알리는 꼭 항상 추적이 되는지. 근데 추적이 안 되는 배송은 무료 배송도 되게 많고요. 근데 좀한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막 이렇게 성격 급한 사람들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추적 안 되면. 그냥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고서 기다리는 일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항상 사게 된다면 이번에 또 다른 작은 이제 짜잘한 것들을 알리에서 또 사봤는데요. 이사 왔으니까 새롭게 사봤는데 다 추적되는 거. 추적되는 것 중에 무료 배송도 있어요. 그런 것들 막 찾아가지고 그런 걸로 한번 사보고, 실은 아니에요. 그냥 짜잘한 거라서 이렇게 사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또 쇼핑의 세계에 제가 발을 들이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제가 실을 만져보고 들어보고 색감 보고 한 것만으로는 일단 만족이에요. 성분은 뭐 태워보고 하면 좋겠지만, 라이터가 있나? 제가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혼자 여유롭게 있고 막 하면은 그냥 준비해서 해볼 텐데 지금은 그럴 여유가 안 돼서. 네. 그래서 요렇게 제가 구매를 했는데, 화면에 괜찮나? 네. 색감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네,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얼른 뜨고 싶은데, 더 이상 문어발을 늘리지 않기로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얘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네, 얘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이안님의 미스테리 클럽 DK 박스 두 번째 박스고요. 이거 사실 11월 달 박스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영상 촬영 안한 지가 거의 지난 한 달이 돼가지고 너무 늦게 소개드리는 거고요. 아마 이번 주 안에 이 DK 박스가 세 번으로 나눠서 오는데 이번 주 안에 아마 DK 마지막 박스가 오지 싶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열어볼게요. 빠밤. 항상 조이님 미스터리 박스는 뭔가 선물이 많아서 선물부터 찾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뭐가 왔지? 막 이러면서 선물 뭐가 왔지? 이러면서 봤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런 바늘, 뱀부, 대나무 바늘, 이 왔고요. 3일이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줄 이런 줄은 처음 봤어요, 저. 신기했어요. 색깔이 오 색깔 예쁘다 막 이러면서 약간 말랑말랑한 바늘이네요. 여기 뱀부 바늘 왔고요. 그리고 게이지죠. 이거는 바늘 게이지예요. 여기는 우리 편물 그 10cm 잴때 써도 되고요. 요거는 저 뭐야? 바늘을 찔러 넣어서 이 바늘이 몇 밀인지 보는 게이지 자인데 지금 보시면 2.1, 2.4, 2.7, 0.3mm 단위로 커지죠. 이거는 일본 바늘을 잴때 쓰는 게이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 바늘은 바늘이 0.3mm 단위로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내가 게이지를 항상 떠보면 뭐 3mm와 3.5mm 이렇게 있는데 둘다 게이지가 안 맞아. 중간 게 있었으면 좋겠어. 3.25. 3.25로 했는데 안 맞아. 그러면은 3. 뭐 3, 6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일본 바늘로 맞추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일본 바늘은 없어가지고 있긴 있는데 막대 바늘이에요. 저희 친정엄마가 아주아주 옛날에 쓰시던 그런 막대 바늘이어가지고 안 쓰게 되고 저는 거의 다 US 바늘. US로 호수 나오는 바늘들을 쓰고 있어서 일단 갖고 있으면 뭐든 언젠간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러고 이렇게 단추가 5개가 큼직한 귀여운 단추가 5개가 왔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뜨는 거에 달아도 예쁠 것 같다. 근데 5개는 좀 적어서 이렇게 색깔 예쁘죠? 뒷면도 예뻐요. 이런 단추가 5개가 왔습니다. 일단 이번 달 사은품. 저희 애들이 또 싸우기 시작했어요. 잘 노는 것 같다가 사이좋음은 잠시 또 다투기 시작했나 봅니다. 얘는 제가 한번 풀어봤죠. 그래서 이렇게 엉성하게 다시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너무 예쁘죠. 아니 이번 실 중에 저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게 진짜 제일 이쁜 것 같고, 컬러도 전 이렇게 진한 색 들어간 것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일단 진한 색이 들어가면 봤을 때 이쁘잖아요. 근데 떴을 때 애들이나 뭐 입혀왔을 때 은은한 색깔이 더 이쁘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실제로 입을 때는 진한 색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데, 막상 진하게 떠서 입었을 때 예쁠 때도 있고, 그리고 진한 색은 일단 보면 예뻐요. 어머! 영롱해 막 이러면서 너무 이쁘다 막 이러면서 보게 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초록색도 있고 약간 핑크 느낌이 나는 퍼플이 섞여 있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봤을 때는 크리스마스 느낌도 나고 이 부분만 봤을 때는 크리스마스 느낌도 나고 여기로 올라가면은 이제 이런 거 뭐라 그러죠? 오렌지 골드? 이런 색깔 뭐라고 한 이름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요런 노랑 오렌지 그 중간의 느낌 좋아합니다. 네, 이런 색깔도 섞여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또 풀어서 보여드려야겠죠? 이쁘니까.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죠? 우와, 색깔 봐. 색감 봐, 색감 봐. 색감이 미쳤어요. 스펙클도 이렇게 이쁘게 뿌려져 있고요. 아, 이쪽에 이렇게 초록색이 있는 거구나. 이쪽에 이렇게 예쁘게 제가 좋아하는 초록색이에요. 이렇게 있습니다. 어, 너무 예쁘다. 이거 떴을 때 편물 어떻게 나올까요? 너무 궁금하다. 약간 이렇게 꽃의 느낌이네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쵸? 약간 꽃의 느낌인데? 오늘도 어려운 까베기 얘기. 이렇게 까베기 못해서 풀고 싶지가 않은데, 그래도 보여드릴 수 있지. 보여드리려면 풀어야 되니까. 아, 웃기다. 너무 못하는데? 네, 일단 정리는 나중에 하는 걸로. 저에게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빨리 찍어야 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은 다 DK 박스이기 때문에 DK 윗이고요. 약간 아이보리 색의 요 색, 제가 또 말한 오렌지 골드 느낌의 색, 요 색깔 뭘까요? 너무 예뻐, 그죠? 이 색깔 진짜 좋아요. 이렇게 나오고 스펙클들이 엄청 뿌려져 있어요. 이거 이렇게 빼면 실이 망가질 것 같은데 또 띠지가 아까워가지고 못 뜯어요. 이렇게 어머, 안쪽에 너무 예쁘다. 역시 이렇게 풀러서 봐야 돼. 안쪽에 이렇게 진하게 스펙클이 들어갔어요. 예쁘다. 그죠? 핑크도 있었네요. 핑크는 못 봤네. 약간 마젠타 느낌의 핑크가 있었어요. 예쁘다, 그죠? 아, 요런 색. 요런 걸로 애기옷 떠도 되게 예뻐요. 요런 걸로 잔잔하게, 잔잔? 조이님의 실은 잔잔은 잘 없는 것 같고 좀 이렇게 팍팍 아낌없이 뿌리셔가지고. 근데 이렇게, 저는 또 이렇게 많이 뿌린 걸 좋아하거든요. 먹는 것도 많은 게 좋고 뭐 있어도 많은 게 좋고 이렇게 많이 뿌려주신 걸 좋아해가지고 조이님 실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색이. 애기들 거 떠도 이런 거 되게 이쁘게 나와요. 스펙클 이렇게 많이 뿌려져 있어가지고 색도 그렇고 단지 애들이 뭐를 흘리면 티가 엄청나게 난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거 애기들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번에 조금 요 두 개는 은은하게 뽑으신 것 같아요. 일부러, 그죠? 이렇게 보면은요, 전 처음에 이거 라벤더인가 하고 했는데 지금 또 보면은 또 약간 블루 느낌이죠. 약간 더스티 블루 느낌. 보라색인가? 지금 형광등이어가지고 저도 제 눈을 믿을 수 없는 보라색도 있고 근데 블루도 있는 것 같아요. 확인을 해보죠. 이렇게 이쪽은 보라색 같은데요. 이쪽은 블루의 느낌이에요. 그죠? 여기 요 라인. 여기도 블루의 느낌이 나다가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이쁘다. 여기도 스펙클. 스펙클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이게 핸드다이드안의 그 매력이죠. 스펙클 있는 게 나 비싼 실이에요. 하고 티내는 그런 시그니처랄까? 스펙클 너무 좋아요. 이것도 애기옷 뜨면 이쁘겠다. 이렇게 잔잔바리한 색깔들을 애기옷 떠주면 아주 순수해 보이고 청순해 보이고 이쁘더라고요. 여기 이거 이쁘다. 스펙클 보이시죠? 초록색이 진한
진한 초록색의 스펙클. 오, 이거 이쁘다. 그죠? 이렇게 사례로 봤을 때랑 이걸 풀어서 이렇게 펼쳐놓고 봤을 때랑 또 다시 꽈배기를 텄을 때랑 또 다른 게 이렇게 보인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다 사람 손을 하나하나 거쳐가지고, 죄송해요. 제 핸드폰이 계속 울리는데, 사람 손을 하나하나 거쳐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각자 다른? 계속해서 새로운 매력이 보인다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입을 했고요. 구입? 예전에 구입한 건데 지금 온 거죠? 이번 박스는 이렇습니다. 오, 안 돼. 오, 예쁘죠? 제가 너무 꽈배기를 막 틀어놨어요. 죄송해요, 조이님. 원래는 이쁘게 틀어져 있었는데 너무 예쁘죠? 이거 팔거 아니라 제가 다쓸 거예요. 괜찮아요. 너무 예쁘다. 아, 진짜 최애는 이거야. 이렇게 진한 걸 좋아한다니까요, 제가. 막상 이렇게 소화할 자신 있어? 라고 하면은 확답을 하진 못하지만, 하지만 예쁘잖아요. 네. 헛소리 한다고 빨리 다 들어.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치우는 건 나중에 일단 넣어놓고. 이번에는 제가 그동안 산 책들입니다. 저그 사이에 5권의 책을 샀네요. 많이 샀어. 네, 5권의 책을 샀어요. 요거 한 것만 누가바님의 누가바니츠에서 샀고요. 나머지 4권은 전부 다 커들포드샵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얘가 사실 배송이 제일 먼저 왔어요. 근데 제가 친정으로 배송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사하기 바로 직전에 애들 맡겨두려고 올 때까지 아마 12월 초에 배송이 왔나?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가 이제 받아서 너 택배 왔다라고 알려는 주셨는데 제가 이제 확인은 못 해봤죠. 그래서 이사하기 바로 전에 애들 맡겨두려고 그때 갔을 때 받아서 봤던 책이에요. 자, 요거는 Knit with Attitude라는 책이고, 굉장히 예쁜 디자인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혹시 잘못 공개가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다양한 예쁜 옷들이 누가바님 팟캐스트 요즘 뜨개에서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서 어머 너무 예쁘다. 그래서 저도 이 소식을 외국 이제 팟캐스트를 보면서 저 도안 되게 예쁘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도안 개별 판매를 하거나 책이 수입이 되면 사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누가바님이 요즘뜨개에서 이제 이거를 수입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예약 구매 뜨자마자 바로 그냥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 그러고서 구매를 했었고 이게 중간중간에 여기 도안이 섞여 있어가지고 이쁘죠? 이도환 작가님의 팟캐스트에서 이거를 제일 처음에 봤었어요. 스킨 디어니츠인가? 그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디자인이고요. 요거는 컬러워크 작품이고. 이렇게 줄무늬. 간단하고 가볍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도 있고요. 이렇게 특이하게 이단 축구멍 내듯이 단 축구멍 내듯이 이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디자인으로 만든 디자인도 있고 저는 항상 이렇게 볼때 이거 이렇게 디테일 샷에서 나오는 이 디테일을 왜 잡아놨을까 하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어깨 숄더 부분이 특이해서 잡아놨네요. 신기하다. 이런 거 보면은 또, 어머, 신기해, 떠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쵸? 디테일 샷 잡는 것도 참. 이 라인 부분에 디테일 들어가 있네요. 근데 이거 약간 제가 떴던 그 줄리,
줄리 트위스트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도안은 보진 않았지만, 네, 왠지 구조가. 이런 소품. 소품도 있고요. 숄. 또 있어요. 근데 숄이 진짜 실용성이 좋아가지고, 요번에 제가 숄 뜨고 나서, 그냥 집 앞에 나갈 때 되게 잘 두루 나가거든요. 이렇게 코바늘 크로셰 작품도 있고. 근데 이거 진짜 예쁘지 않아요? 크로셰 작품인데 이 편물이 분명히 지금 눈으로만 봤을 땐 딱딱할 거란 말이죠. 근데 모양이 너무 예쁘게 잡혀가지고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 가볍나? 늘어지나? 아니, 늘어질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상당히 이게 이렇게 모양이 잡혀서 딱 이렇게 힘 있는 프릴이거든요. 이게 지금 봤을 때. 네. 근데 되게 예쁘다. 원래 프릴은 약간 이렇게 팔랑팔랑한 맛이 있어서 예쁜데 이건 또 힘 있는 프릴인데도 예쁘네요. 이 옷 컬러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죠? 배색이 진짜 예쁜 것 같아. 좋아하는 색이 다 있어요. 노랑, 초록, 핑크. 요렇게 꽈배기. 꽈배기가 잔뜩 들어있는 니트까지. 꽃 양말도 있어요. 양말 이거 실 되게 예쁘다. 이렇게 예쁜 게 많이 들어있는 책이고요. 저도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받은 책이 레인 매거진이에요. 이번에 굉장히 오랜만에 이슈 10이 나왔고요. 저는 이슈 8부터 소장하고 있어요. 이슈 8, 9, 이번에 10을 소장하게 된 건데 제가 우리 이슈 7을 누가봐님 팟캐스트를 보고서 저 책 되게 예쁘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이슈 10이 나오면서 레인 매거진에서 과월호들도 다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직구를 해야 되나 어쩌나 생각을 해서 봤는데 배송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배송료가 너무 비싸고 과월호를 봤었는데 제가 소장하고 싶은 거는 딱 7호밖에 제가 없는 것 중에 7호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 하나 갖자고 내가 지금 배송료를 책보다 한 두세 배 되는 그거를 지불할 수는 없지 않나 하고서 포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커넬포드샵에서 과월호도 같이 조금 더 가지고 오셔서 소량 판매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나중에 본 거예요.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예약 구매였기 때문에 구매를 해두고 받았는데 그 과월호는 제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나와 이슈 7은 인연이 아닌가 보다. 심지어 저는 이슈 7의 마리트 개별 도안이 따로 있거든요. 이미 제가 그 도안만 따로 돈을 내고 구입을 했는데도 갖고 싶은 이유는 거기에 있는 다른 작품들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누가봐님이 뜨신 옷 중에 이쁜 거 하나랑 이름 모름 애플사이신가? 그거 하나랑 그리고 또 이름을 모르는 제가 즐겨보는 파이버테일즈인가? 또 팟캐스트 이름을 말하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파이버테일즈 작가님의 작품이 거기 실려있고 그리고 마리트 있고 또 거기 나오는 뭐지? 숄도 되게 예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 과월을 제가 하나하나 다 봤거든요. 근데 개별 도안으로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꽤 있었고 레인 매거진 과월호에서 근데 제가 없는 도안 중에 예쁜 도안들이 디자인들이 많이 실려있는 게 이슈 세븐이었어요. 비록 마리트 개별 도안은 갖고 있지만 그래서 세븐은 갖고 싶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놓쳤는데 이번에 또 그 소량이 나가고 나서 최근에 이제 다시 재입고에 대한 설문조사를 커드포드샵 카페에서 해주셔서 제가 진짜 보자마자 일바로 댓글 남겼거든요. 저 세븐이요, 세븐. 그래서 그 설문조사에 댓글 남겨준 회원들을 대상으로 먼저 선 주문을 받아서
커들포드샵에서 이제 입고를 해주셨고, 그리고 그거를 아마 오늘 이제 발송을 해주신다고 제가 인스타에서 봤어요. 너무 좋아요! 드디어 제가 이슈 7을, 레이언매거진 이슈 7을 갖게 되었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7, 8, 9, 10 이렇게 소장을 하게 되었어요. 이 레인매거진 이번 이슈도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 이슈여서 그런지 디자인이 되게 많다고 느껴지는, 그러니까 내용이 꽉 찼다고 느껴지는 그런 구성이었고요. 먼저 이제 예약 구매할 당시에. 받아서 봤을 때도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이러면서 봤어요. 디자인은 다른 이제 곳에서도 많이, 저는 이제 뒷북 치는 건데, 촬영 늦게 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 디자인도 되게 인기가 많죠. 이 굵직한 꽈배기. 그리고, 이렇게. 이거 포켓도 있었구나. 포켓은 못 봤었네. 이 디자인이 제일 이 책에서 인기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스노이 포레스트. 미도리 작가님 디자인이고. 오트밀 색깔도 이쁘지만, 이 어두운 네이비? 네이비죠, 이거? 네, 네이비 색상도 이쁜 것 같아요. 요거, 줄리 후버 작가님의, 이것도 이렇게 보니까 이쁘네. 이렇게 다 이뻐요, 다 이뻐, 진짜. 이슈 10에서 디자인은 이번에 다 이쁜 것 같아. 줄리 후버 작가님 도안은, 이거 저안 봤는데, 보통 따로따로 떠서 있는, 씬하는 디자인이 많았던 것 같아가지고, 항상 너무 이쁘다 해서 사놓고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도안인데 요 숄도 이것도 이쁘죠? 나타샤 작가님 이것도 숄더가 굉장히 이쁜 이렇게 앞뒤 배색이 다르게 들어가네요. 그리고 커들포드샵에서 마음에 드는 워크샵을 원하는 그런 디자인 고르는 설문조사도 진행을 하세요. 이제 레인 매거진 구매자와 실 구매자 대상으로 하는 워크샵.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작품이 마음에 드는지 투표하는 게 있었는데 저는 이거 골랐어요. 되게 이쁘죠? 소매에 이렇게 배색 들어가고. 근데 이게 그냥 배색이 아니라 실을 앞에서 건너가게 하는 배색인 것 같은데 도안은 안 봤지만 뭔가 다른 배색이에요. 네, 다른 배색인데 너무 예뻐요. 무늬 자체도 이쁘고 색깔도 지금 되게 이쁘게 배색을 해놔가지고 이게 풀오버 버전이랑 가디건 버전이랑 따로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실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렇게 이거. 풀어봐. 이쁘다. 진짜 이번 이슈는 다 뜨고 싶은 거야. 하나도, 내 스타일 아닌데 하는 게 없고, 다 이뻐서, 이쁘거나, 뭔가 특징이 있어서 궁금하거나. 그런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그래도 되게 청순하죠? 저는 이런 넥이 안 어울릴 것 같아서. 항상 이런 넥을 보면, 이 아미리스에서도 많이 보고, 약간, 그러네. 일본 작가님들 도안에서 많이 보는 네크라인인데, 이게 목이 여리여리한, 분들 입으면 되게 이쁘더라고요. 근데 저는, 깁스한 것 같을까봐. 저는 깁스한 것 같을까봐. 선뜻 도전하지 못하겠어요. 이쁘긴 한데. 이게 모델들이 입은 거 보면 참 이쁘단 말이죠? 하지만 제가 해볼 용기는 없어요. 이거 아까 포켓 있는 거? 이거 이쁘다, 이것도. 포켓 있는 거. 그죠? 나만 보고 있었네? 이것도 이쁜 것 같아요. 이것도 뜨고 싶다. 하고, 이건 카울. 배색 들어간.
요렇게 요크 배색 들어간 풀오버까지. 저 처음에 이거 넘기다가 이거 그건데 막 하고 좋아하면서 이것도 도안 있는 거야 하고서 보다가 광고였구나 하고 아쉬웠어요. 아, 숄더 진짜 너무 예쁘고. 진짜, 저 이번 레인 매거진은 뜨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고,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진짜 흡족한, 다시 발행을 해줘서 너무 감사한 그런 매거진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제가 핫배송을 받았는데, 사실 이게 먼저 전날 올라와서, 요거 하나를 구입을 했었어요. 근데 다음날 이거 두 개도 입고된다고 신상품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전 이것도 원래 살려고 계획이 있었던 책이었거든요. 이거 입고되면 사야지 하고 있었는데 입고 소식을 먼저 알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만약에 입고가 된다면 왜냐하면 이 폼폼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이기 때문에 혹시 커드포드샵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이책 출간 소식을 들었을 때. 근데 역시나 커드포드샵에서 입고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거를 나두권다 사야 되는데 얘는 지금 미리 주문을 해놨는데 같이 받고 싶은데 배송료가 두번 나가니까. 그래서 공방자님, 커드포드샵 공방자님한테 톡톡 보내서 저 이거 어제 주문했는데 아직 배송 나오지 않았으면 얘네 같이 핫배송 해도 될까요? 주문 취소하고 네, 공부장님이 다행히 배송 준비 중이라고 함께 이제 취소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얼른 취소하고 세개다 핫배송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받았고요. 먼저 보여드릴 거는 폼폼 2번 25였나? 35였나? 네, 35 넘버 35. 고, 이번 호는 스테판 웨스트랑 라비아늄의 오너인 에임이랑 같이 편집 에디터로 감수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두 분이 사진 찍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들이나 색감이나 이런 게 두 분의 컬러가 담겨 있는 듯한 느낌? 이렇게 가디건. 카울. 이 모델 분도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괜히 반가움. 이것도 예쁘죠? 이것도 배색, 짜투리실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배색 알록달록 넣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죠? 예쁘다, 예쁘다. 모자 색감 보세요. 오, 색감 미쳤어. 숄더. 예쁘다, 예쁘다. 하고 이거. 이거 되게 제가 좋아하는, 이런 배색을 되게, 진짜 그림처럼 옷에 넣으시는 분이. 되게 귀엽게, 귀여운 디자인도 많고, 옷에 넣으시는 분이 디자인한 건데, 이거 어디 써있지? 작가님 이름이 네 이거 프랑스어인가 캐나다 분들인데 프랑스어 저 정말 완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읽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아들 엄마니까 두 분이 남자 분인데 그 디자인이 되게 아들한테 입혔을 때 이쁜 귀여운 디자인들이 많아요. 지금 저의 위시리스트 떠야 하는 위시리스트 아주 상단에 위치한 곰돌이 후드 스웨터가 있어요. 애기 거랑 어른 거랑 제가 도안을 같이 사놨는데 뜨지를 못하고 있는데 얼른 뜨고 싶어요. 진짜 귀여워요. 제가 여기 띄울게요. 그 분들이 디자인하신. 배색 디자인이고 이거 말고 되게 신랑 떠주고 싶은 이것도 지금 괜찮잖아요. 너무 튀지 않고 우리나라 정서에 너무 튀지 않고 무난하게 묻혀갈 수 있을 남자가 입을 만한 스웨터, 배색 스웨터. 저희 신랑은 되게 화려한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맨날 사도 막 네이비, 회색,
까만색 이런 것만 사서 입어가지고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 말고 카모플라주라고 해가지고 그 제가 또막 방언 터지듯이 막 나오는데 도안 구경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배색으로 옷으로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 디자인을 보고서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예쁘고 언젠가 신랑한테 언젠가 신랑한테 떠주고 싶은 옷이고 신랑 다시는 안 떠준다고 생각하긴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제 거라도 떠서 입고 싶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것도 여기다가 띄울게요. 그래서 너무 예뻐요 그 또한 그그두분 작가님 두 분의 그런 배색 디자인이 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디테일 꽃 수술 이렇게 표현한 것도 디테일 무서워. 고 숄. 고 여기도. 깜짝이야. 하고 요번 표지 풀오버랑 스웨터 버전으로 입고 풀오버 여기는 스틱 넣어가지고 자르는 거겠죠? 굉장히 이렇게 화려한 배색이 들어가. 이거 다실 다른 색이겠죠? 네, 다른 색을 다 배색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 거겠죠? 대단하다 진짜. 어떻게 저런 컬러를 만들까? 오, 안쪽 봐, 되게 이쁘다, 그죠? 안쪽. 와. 페어아일은 이렇게 겉면도 예쁘지만 안쪽도 이렇게 우와 이러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스틱 마리트 나의 마리트 버튼밴드 빨리 달아야 되는데. 네 이렇게 작품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폼폼 진짜 그 입고 소식 이 폼폼 입고 되고 나서 이렇게 판매를 하셨고요. 저는 이제 다른 이제 해외 인스타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쁘다. 저거 나오면 꼭살 거야. 꼭살 거야. 막 이랬었거든요. 너무 이쁘다 이러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신상이 올라오자마자 구매를 했었고 이 얘네들이 나중에 올라와가지고 같은 날 올라왔으면 다한 번에 샀을 텐데 따로 올라와서 미리 알았으면 나중에 샀을 텐데 품절될까 봐 하루라도 빨리. 구매를 했었을 거야. 제가 이제 구매한 두 번째 책은 이거는 호기 로키 대리 와, 비라 말마키, 이 디자이너 두 분이 항상, 인터프리테이션 이라는 책을, 매년은 아닌 것 같고, 발간을 하신 것 같아요. 매년인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막 던져. 그래서 두 분이 책을 같이 하시는데, 디자인들이 되게 많이 실려있고, 디자인도 예쁘고, 숄 디자인도 예쁘고, 옷 디자인도 예쁘고, 그리고 요 비라 발마키 디자이너가 색 컬러를 사용한 디자인들이 이쁜 게 많거든요. 숄도 그렇고 그래서 나오면 사야겠다 구매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발매 소식은 호기 로키텔리 그 호기스 저널이라는 팟캐스트를 또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봤었고 제가 그 박스 뜨면서 호기 디자이너의 제가 자꾸 호기라고 하고 있네요. 그죠? 호희죠, 호희. 호기는 호기는 핑크퐁 친구인데, 그죠? 이면 요즘에 너무 익어가지고 요즘에 계속 핑크퐁 애들 보고 있어서 네, 죄송합니다, 디자이너님. 호희 디자이너님의 옷도 이쁜 게 많이 실려 있고. 그 칼을 제가 참여하면서 그때 이 소식을 들어줬어요.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만나서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서로 따로따로 사진 찍어서 아쉽다 막 이런 얘기를 팟캐스트에서 하시더라고요. 어떤 디자인이 실려 있냐? 엄청 멋있죠? 대박이죠? 꽈배기. 카울. 가디건이었네. 에버그린 가디건. 진짜 꽈배기로 알차게 꽉 차있는 가디건이에요. 너무 예쁘다.
하고 이 가디건도 진짜 멋있지 않아요? 그죠? 이름도 멋져. 아, 모자도 너무 이쁘고. 이거는 호희 디자이너의 작품이네요. 너무 멋있다. 롱가디건. 로망이에요. 아직 롱가디건은 한 번도 안 떠본 것 같아요, 제가. 인내심이 그렇게 버텨내지 못해서. 이거는 숄. 이쁘다. 그죠? 또 이번에 이제 미라발마키 디자이너의 모던 빈티지라는 작품이고요. 숄과 풀오버. 이거는 레이스 무늬 들어있고, 이거는 뭐죠 이거? 꼬아뜨기? 꼬아뜨기랑 레이스랑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숄도 진짜 예쁘다. 왜 디자이너분들은 다 예쁜 걸까요? 참. 이것도 배색이 너무 예쁘죠? 색을 다들 너무 잘 쓰는 것 같아요. 숄 진짜 예쁘다. 그리고 이거 완전 색깔 대박. 그죠? 이거 색감 너무 예쁘다 막 이랬는데, 이거 가디건. 그죠? 저희 집 띵띵이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 둘째는 저렇게 안 된다고 울어요. 다시 해봐, 그래도. 다시 해도 안 되면 오열하고 통곡하고, 다시 해도 안 되잖아. 나는 못하나 봐. 막 이러면서. 엄청 오열하고, 오구오구 해서 데려가서 손 잡아서 다시 해주고 이래야 돼요. 자기 다시 이제 성공할 때까지 계속 울어요. 진짜. 대단한 고집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기가 울어서 지금 제가 정신이 없는데, 레딧셋 레글런이라는 책이고요. 이거는 다양한 레글런 디자인을 변형한 약간 레글런의 교과서 같은 느낌? 책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정독하고 싶어요. 일단 저는 이제 디자인 하잖아요. 도안 디자인해서 약간 그런 그 디자인을 하는 방법 이런 책들을 많이 좋아하고 많이 사는 편인데, 이거는 아직 제대로 못 읽었어요. 그래서 너무 읽고 싶어요. 아직 근데 제대로 못 봤음. 이렇게 다양한 다 레글런 뭐라 그러죠? 레글런이고요. 기본적인 바탕은 근데 약간씩의 변형들을 준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체형도 다 다른 모델들을 써서 같은 디자인인데 다른 체형의 모델들이 입고 있는 사진들이 실려 있어요. 그리고 내 체형에 맞게 어떻게 이 레글런 스웨터의 핏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있는 것 같았어요. 대충 봤을 때.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도안이랑 막. 이렇게. 여기는 지금 다 다른 디자인인데요. 같은 디자인을 다른 모델이 입고 있는 게 있는데 왜안 보이지? 지금 이렇게 레글런 라인에 비친 무늬? 구멍 무늬? 구멍 무늬 아닌가? 아, 펄이구나. 레글런 라인에 무늬를 준이 디자인 보시면 다른 모델이 더 체형이 다른 모델이 있고 있죠. 이렇게 브로큰 립 레글런도 있고요. 진짜 다 폼폼에서 봤던 모델들이라 익숙한 느낌. 이것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 레글런 라인에 변형 준게이 레글런 라인의 무늬가 예쁜 것 같아요. 하고 뭐 여기 이렇게 튜토리얼 해가지고 기본적인 뜨는 방법도 나와 있고 도안 보는 법도 나와 있는 것 같고 내가 이 레글런 디자인을 어떻게 변형하는지도
책도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진짜 정독하고 싶어요, 앞에서부터. 네. 그리고 또 컬러도 내가 이제 배색하는 그 배색의 느낌? 그거 하는 방법? 배색 느낌 보는 방법도 나와 있네요, 뒷부분에. 그래서 굉장히 알찬, 실속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나 내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로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한번 보실 만한 책인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어떻게 변형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는데, 이거랑 또 이 책만 사면 아까워가지고 제가 단추도 샀거든요. 근데 단추 너무 이쁜 거 있죠? 보시면 장미 단추인데 커들포드샵에 은근 이쁜 단추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매거진을 사는데 매거진만 사면 뭔가 아쉬우니까 하나씩 이런 부자재들을 껴서 사거든요. 근데 이번에 장미 단추 사봤는데 되게 가볍고 근데 이렇게 작은데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예뻐요. 잘 보이나요? 예쁘지 않나요? 그쵸?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쇼핑도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커들포드샵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면 하나씩 이런 뭐라 그러죠? 이런 거? 실체험? 이렇게 느껴보라고 이렇게 조금씩 감아주시는데 진짜 내가 궁금했던 실들이 와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 저 이거 이번에 새로 들어온 그 맨딥 포플라이 실인데 이거 되게 사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워크숍 할 때 사야지 하면서 지금 참고 있는데 굉장히 자연의 느낌의 실이었어요. 만져보고서 그렇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울백이고 브리티쉬 울백은 이렇게 부드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너무 까끄럽진 않을까 해서 선뜻 사지는 못하게 되는 그런 건데 이렇게 미리 감아서 보내주셔가지고 좋았고 이거는 칭파이버에 이거 뭐라고 BFL 있고 얘도 이렇게 핸드다이드 아닌데 예뻐요. 스펙클이 화려합니다. 아주. 그 칭파이버는 소니아님의 뜨개뜨개한 하루에서 보자기 좋을 뜻인 그 칭파이버 실도 되게 이쁘다, 색깔 이쁘다 생각해서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얘도 커들포드샵에서도 팔고 있어가지고 사볼까 말까 사볼까 말까 그러고 있던 실인데 이렇게 보게 되고 이쁜 걸 보니까 또 욕심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의 지름을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드디어 저의 뜨개 팟캐스트인데 뜨개 얘기는 여태까지 안 나왔죠. 제가 뜨고 있는 것들 완성한 거 있는데 하나 있는데 지금 저한테 없어요.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보냈죠. 네. 그래서 인스타에는 완성한 거 올렸었는데요. 제가 여기서도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포린용 가디건 마이 사이즈, 키즈 사이즈에서 마이 사이즈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가지고 마이 사이즈 도안 작업도 했고요. 그래서 샘플 지금 첫 번째 샘플을 완성을 하고 촬영을 보냈고 도안 네 가지 사이즈로 총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이렇게 네 가지 사이즈로 각각 한 10cm 차이가 나게끔 배고파 오디오에 들어가지 않았겠죠? 네, 네 가지 사이즈를 만들었고요. 지금 저는 라지 사이즈로 제 거를 뜨고 있어요. 그래서 총 네 가지 사이즈 각 사이즈별로 3분씩 테스터분들 모셔가지고 총 12분이 지금 테스트 리팅 진행 중인데 제가 처음에 공지를 잘못 써가지고 최종 가슴 둘레가 3cm가 좀 더 작게 처음에 공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3cm가 더
크게 나오는 디자인인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일단 제가 그렇게 처음에 고지를 했기 때문에, 이 3cm가 더 커지는 거에 대해서 사이즈 변경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이즈 변경을 하시게끔 제가 안내를 드렸고, 근데 신기하게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이동이 있었어가지고, 뭐지? 이 인원수는 거의 비슷해요. 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뜨고 있는데요. 목욕 바구니. 뜨고 있는데, 저는 지금 바디, 라지 사이즈의 바디를 뜨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소매 분리했고요. 많이 여러 번 보셨죠? 팟캐스트에서. 이제 지겹다 하실지도 몰라요. 포리뇨 지겹다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진짜 네 번째 뜨니까, 큰 애, 작은 애, 그 다음에 샘플 사이즈, 스몰 사이즈, 그리고 제 거, 스몰 사이즈는 친정 엄마 드릴 것 같아요. 촬영하고 오면. 그래서 진짜 네 번째 뜨는 거고요. 라지라서 크죠? 큽니다. 제가 크기 때문에. 크고 아름다운 가디건을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선택한 색깔은 보타니얼 파인의 18번인가? 번호가? 18번 멜란지 회색을 사용을 하고 있고, 회색인데 사실 차콜이에요. 차콜색이고, 회색이라고 하면 좀더 밝은 색을 생각을 하는데, 차콜은 조금 어두운 색을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차콜색이에요. 차콜색이고,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색입니다. 그래서 이 색으로 제가 가디건이 있죠. 말챔 가디건. 말챔 가디건이 조금 짧은 기장이어서, 막 크롭이다까지는 아닌데, 짧은 기장이어서, 얘도 처음에는 짧은 기장으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말챔 가디건이 같은 색깔에, 걔도 차콜이거든요. 같은 색깔이 좀 짧은 기장이니까 얘를 그러면 조금 더 길게. 그러니까 원래 저는 도안, 제가 만든 도안보다 조금 짧게 뜨려고 했어요. 근데 마리첸이 짧으니까 조금 그러면 얘는 도안에 맞춰서 떠볼까 말까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실을 산게 조금 실을 적게 사가지고 한 볼인가 적게 샀나? 네, 아까 적게 사서 원래 제가 지금 도안을 측정한 것보다 짧게 뜰, 그때는 짧게 뜰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래서 항상 실을 조금 넉넉하게 사야 되는데, 네, 어쨌든 실 조금 간당간당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볼만 더 쓰고 한 볼만 바디 더 내려가고, 그리고 나서 소매부터 내려갈 계획입니다. 그러고 실이 남아 있는 것까지 될 때까지 해보고, 그래도 원하는 기장이 나오지 않으면 실을 추가 구매해서 완성을 할 계획입니다. 저도 테스터 분들이랑 열심히 테스트 니팅을 요즘은 하고 있고요. 너무 많이 포린용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포린용 마사지 기다려주시는 분들, 1월 중순쯤에 아마 도안이 오픈될 것 같아요. 테스트 니팅을 그때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려주시는 분들께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의 첫 번째 윕이고요. FO이자 윕이었던 포린용 가디건 마이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많이 보여드렸고 인스타에서도 많이 소개드렸던 웨더렐 스웨터고요. 웨더렐 지금 두 번째 소매에 요만큼 들어갔는데, 지난주에 인증하고 나서 제가 계속 포린용 뜨느라고, 테스터 분들이 너무 빠르세요, 진짜. 어쩜 그렇게 손이 빠르신지 진짜 너무너무 부럽고 감사하고, 저도 부지런히 쫓아가느라고 포린용을 많이 떴는데, 그래서 지금 이 상태예요. 근데 얘는 두 번째 소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진짜 너무 막 집어놨는데, 지난번에 이첫 번째 소매 뜨고 있는 거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쵸? 근데 얘를 지금 소매는 완성을 했고요.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또 통이 큰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요 정도 길이감으로. 그리고 겨드랑이에서 한
2, 3cm 내려온 것 같아요. 지금 기장이. 아,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네, 요렇게. 한쪽은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두 번째 소매를 들어갔고요. 이두 번째 소매까지 떠서 지금 몸통은 완성을 한 상태잖아요. 제가 지금 바늘에다가 두 개를 같이 끼워놔가지고 코가 빠져있는 것 같긴 한데 몰라요. 나중에 수습하죠, 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소매 한 짝, 이쪽에 또 소매 한짝 해서 뜨면서 이제 소매 두 개가 붙어서 이렇게 요크로 합체를 하게 되는 바텀업 스타일의 스웨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뜨고 있고, 여기 실은 이거는 제가 지금 한겹한겹 해서 같이 두 겹을 잡고서 뜨고 있어요. 메인 패브릭을 4.5mm로. 근데 요거는 이 처음에 깠던 두 볼, 한볼한볼두 볼, 이거를 다시 이제 합체해서 다시 써가려고 여기 그냥 매달린 상태로 냅뒀고요. 그리고 새로 두 볼을 잡아서 소매 지금 한쪽 완성을 했고, 두 번째 소매 들어가고 있는데 양이 많죠? 두 번째 소매도 넉넉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소매까지 뜨고 잘라서 일단 저 조금 남아있는 실을 뜨면서 완성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크 합체하고 나서부터는 이 메인 실보다는 요 배색 실이 더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그래도 실이 넉넉하게 남지 않을까, 얘네 둘은 넉넉하게 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요 실도 되게 많이 물어보셨었어요. 인스타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얘는 알리제 앙고라 골드 실이고요. 색상 번호랑 이거는 제가 자막으로 넣을게요. 얘는 제가 앵콜스에서 구입을 했었고, 한 볼에 9,000원이었나? 그게 세일 가격이었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잘 기억 못 하거든요. 네. 요거는 말라브리고, 리오스, 컬러 번호, 프레스코 보시기였던 것 같아요. 컬러 번호도 같이 넣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요두 가지 컬러로 배색을 하고 있고, 색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제가 좋아하는 초록색. 저 크리스마스라고 네일도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했는데, 진짜 막, 네일 하면서, 크리스마스야, 너무 좋다. 크리스마스에는 뭘 할까? 즐겁게 촬영을 하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뿜뿜 해야지, 촬영은 무슨, 개뿔 하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말을 너무 막 하나요? 네, 죄송해요. 네. 그래서 집에만 있는, 뭐, 모두가 그러셨겠지만, 집에만 있는 크리스마스지만, 그래도 뭐, 이거라도 보면서 크리스마스였네. 애들 선물 싸면서 크리스마스네. 느꼈던, 그런 2020년 크리스마스였네요. 저는 이사했다고 귀찮아서 트리 꺼내면 또 며칠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보통 한달 전부터 막 이렇게 트리를 해놓잖아요. 근데 저는 12월 중순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이사를 오기 전에 꺼내지도 않았고요. 이사를 와서도, 야,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고 다시 집어넣어야 돼, 막 이러면서 안 하고. 그래서 올해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없었어요, 저희 집에. 귀찮아서. 그래서 막, 크리스마스 선물도 저희 애들은 작년까지는 산타를 몰랐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미디어에 노출되고, 미디어에 노출되고, 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고, 뭐 어린이집에서도 작년에 이제 큰애는 체험을 했었거든요. 산타 할아버지가 온다. 근데 이거를 어린이집에서 왔었기 때문에 저는 또 따로 챙겨주지 않았었어요, 작년에. 작은 애는 뭘 모를 때고요. 올해가 처음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애들이 소박한 선물을 얘기해줘서, 지금 애들이 밖에 있어서 작게 말하는 거예요. 네, 소박한 선물을 얘기해줘서, 애들 선물 제가 준비해서. 산타 할아버지 선물이야 하고, 네, 줬었습니다. 저희 애들은 벅스보. 소원을 빌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되게 큰뭘 사달라고 해서, 야, 그거 놓으면 우리 집에 놓을 데가 없어. 산타 할아버지 제발 그것만은 안 돼요. 제가 막 옆에서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좀 작고 강력한 거 없어? 막 이러면서 했더니 벅스본 얘기를 해줘서, 그래, 좋아. 좋은 소원이야. 막 이러면서, 그걸로 하자, 얘들아. 그래서 벅스본 아주 절대 지지 않는 벅스봇을 보내주세요. 막 이러면서 비는데 귀엽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애들은 벅스봇을 받았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전에 저도 이걸 완성하고 싶었는데 크리스마스랑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하지만 실패했다는 거. 네, 실패했어요.
뜨고 있는 것도 많이 뜨게도 많이 하지도 못하고 포린용 니팅 테스트 니팅이랑 겹쳐가지고 또 제가 누가봐님한테 죄송한 네 그런 지금 웨더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완성 기한이 1월 말까지예요. 그래서 저는 포린용을 최대한 빨리 뜨고 그리고 나서 웨더렐을 또 열심히 뜰 겁니다. 라고 말하기엔 민망한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이거 되게 귀엽죠? 제가 이번에 새로 산 프로젝트 백이에요. 얘는 프로젝트 백으로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구매했던 아이디어스에서 구매했던 작가님의 신상 백인데 귀여워가지고 제가 지그차기 해놓고 항상 보고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 사게 됐고요. 이렇게 귀여운 사이즈예요. 귀여운 사이즈고 이게 큰 스웨터가 들어갈 사이즈는 아니고요. 양말은 넉넉히 들어가고 소매 분리하기 전까지의 스웨터는 들어갈 것 같은 네 그런 크기의 사이즈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모자가 들어있어요. 네, 모자가 들어있고 이거는 진짜 급작스럽게 어저께 코를 잡았어요. 근데 어저께 코 잡았는데 이만큼 떴는데 재밌어가지고 어저께 코를 잡았고 그 이유는 이 실은 제가 작년인가에 허니비안의 허니비님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요거 한 탈, 요 색깔 한 탈에랑 지금 제가 푸르시오를 해가지고 이 실이 이렇게 조금 지저분하게 있는데요. 요색한 탈에랑 그리고 제가 오다가 건드려가지고 구도가 달라진 것 같아요. 이해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다시 쓰려고 이렇게 담아놨는데요. 얘가 같이 받았던 그한 탈이에요. 요거는 먼저 모자를 떴었고요. 제가 이렇게 보관을 해왔던 건 아니고 이렇게 한 뭉치가 있었는데 제가 이삿짐 정리를 하면서 얘를 찾아냈어요. 이삿짐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게 꼬여가지고 제가 탈의실 이렇게 가운데 센터풀을 하다가 꼬여서 아 뭐야 이거 어떻게 풀어 하고서 일단 이것도 모자를 떴었거든요. 모자를 완성해서 몰라 하지만 버릴 순 없어. 아까워. 좋은 실이야. 막 이래서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제가 어딘가에 넣어놨었어요. 근데 그걸 이번에 찾아가지고 여기다 제가 이제 쓰려고 지금 이렇게 얀볼에다가 넣어놨는데요. 다시 감아야죠. 일단 풀어야죠. 얘 엉킨 것들을.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제가, 이벤트 선물로 받았었습니다. 근데 요한 탈에는 제가 그 뿌띠닛의, 스톡홀름 핏인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띄울게요. 그거 애기 걸 떠줬었어요. 진짜 이뻤거든요. 진짜 이뻤고 모자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모자였는데 이거를 두 번째 쓰는 날인가? 두 번째 쓰는 날 작은 애가 그때 돌이 막 지났을 땐가? 뭐 세상 무서운 거 없고 아무것도 자기 밑으로 아무것도 없는 때 걔를 씌워줬는데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쇼핑 마트에서 마트를 보고 있었어요. 트레이더스 갔었는데 이렇게 한참 장을 보고 왔는데 애 모자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냥 뭐돌막 지난 애가 뭘 알겠어요. 그냥 모자 써 있으니까 이렇게 빼가지고 막 흔들다가 뭐 어디 던졌겠죠. 그래서 어떡해 두 번째밖에 못 썼는데 막 이래가지고 트레이더스 고객센터 가서 모자 분실된 거 나온 거 없냐 물어보고 이런 색깔이다 노란색이다 눈에 잘띌 거다 막 이랬는데 저는 그래도 누가 찾아서 아니면 직원이라도 발견을 해서 고객센터에 갖다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고객센터에 제가 너무 너무 아까워서 아쉬워서 다음 날도 트레이더스에 전화를 했거든요. 저희 집은 남양주인데 하남 트레이더스 때 먼데 있다면 또 가려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다음 날도 안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서 아 이건 그럼 누가 가져갔나 보다. 생각을 하고 마음을 접었습니다. 이뻤거든요. 가져갈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정말 정말 아쉬워. 진짜 너무 예뻐. 제가 좋아하는 이런 너무 이쁜 골드 머스타드 색깔. 진짜 이쁘지 않나요? 골드 색깔. 진짜 이뻐요. 사진도 제가 애기가 했던 거 띄울게요. 네. 그래서 되게 이뻤고 이게 DK 웨이시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실이에요? 라고 허니비님이 보내주시진 않았던 것 같아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보내주셨었나?
제가 인스타를 다시 찾아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 탈에 한 탈씩 받았었고, 이거 모자 뜨고 잃어버려가지고 그때 한동안 좀 벙쪘었고, 이것도 모자를 써야지 하고 모자를 떠야지 하고 미리 실을 감아놨었어요. 이거 한 탈에를. 그래서 언제 뜨나 하고 소중하게 파우치에 얘는 따로 보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나갈 때 저희 애들은 모자를 잘 쓰는 편이에요. 어릴 때부터 머리가 없었어가지고, 머리숱이 없었어서 제가 모자를 계속 씌웠거든요. 벗어도 다시 씌우고, 벗어도 다시 씌우고. 그래서 잘 쓰는 편이에요. 근데 요번에 이제 나갈 일이 별로 없어서 까먹고 있었는데, 이번에 눈이 와가지고 눈사람 만들러 밖에 나가느라고 모자를 씌웠는데 애들이 모자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밖에 나왔으니까 모자 쓰고 외출한 것도 너무 오랜만이고, 그래서 모자를 떠야 되겠다. 갑자기 모자를 떠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모자 떠야지 하면은 이 실로 떠야지 하고 막 도안 찾아보고, 그때 한창 이제 포린용 테스트 니팅을 하고 있을 때라, 내 마음속 뜨개, 나의 머릿속 뜨개 하려고 도안 찾아보고 실과 매칭해보고 제일 신나잖아요. 그래서 그래 기분 좋아, 이걸로 이거 떠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열심히 일단 포린용 소매분리까지 하고 바디 들어가고, 바디도 또 열심히 내려가는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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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잖아요. 너무 너무 지루하고 내 건데 내 디자인인데 뭔가 굉장히 어쩔 수 없이 뜨게 하는 느낌이 들면서 슬픈 거예요. 그래서 뭐 되게 배부른 소리 한다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되게 즐거워서 도안을 만들고, 즐거워서 우리 아이들 옷 떠주고 내옷 뜨고 하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좀그 부분이 사라지면 이거를 잡게 되는 게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어발이 많은 이유도 좀 그래요. 뜨면서 좀이 즐거움이 사라지면 좀 놔뒀다가 그 오랜만에 보면 되게 반갑고 되게 이쁘고 이렇잖아요. 그럼 그때 다시 막 열심히 뜨고 이런 좀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제 어쨌든 테스트 니팅의 기간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완성을 할 수는 있으니까 잠깐 코만 잡아볼까 하고 어저께 잡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를 뜨게 되었습니다. 뭐더라? 이거 이름이, 패턴 이름이 또 불어예요. 캐나다 디자이너셔가지고, 캐나다는 영어도 쓰고 불어 쓰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역마다. 그래서 불어로 뭐였지? 브이드 꼴랑주? 뭐 그런, 제가 검색해봤거든요. 근데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고 구글에 치니까 한글로 뭐 나왔었는데 기억을 제가 또 까먹었네요. 꼴랑주는 맞는 것 같아요. 전혀 이런 발음이 아니겠죠? 너무 부끄러운데? 네. 어쨌든 저는 불어를 1도 모르기 때문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도안이고요. 어쨌든 자막으로 제가 넣을게요. 패턴은. 이 패턴이 수록된, 이북? 이북이 있는데 그 이북 3개의 도안이 다 이뻐요. 저는 모자를 안 쓰거든요. 전혀 1도 안 써요. 저는 모자를. 여름에 밀짚 모자 쓰는 정도? 그거 외에 모자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너무 어울리지 않아서. 그러니까 저는 턱이 되게 발달해 있어서 하관이 큰 스타일이에요. 근데 하관이 큰 스타일이 모자를 쓰면은 이렇게 하관이 더 부각이 돼가지고 잘안 쓰거든요. 그 진짜 쓰면은 털 모자 한번 쓸까 말까. 그러니까 진짜 어울리는 모자 찾기도 어렵고, 어울리는 안경, 어울리는 선글라스도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얼굴에 하는 액세서리는, 머리에 하는 액세서리는 진짜 귀걸이만 하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저희 신랑은 이렇게 하관이 작은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머리는 큰데, 뭐라 그러죠? 머리? 두개골? 머리통은 큰데 하관은 요만해요. 그래서 얼굴 진짜 조그매 보이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랑 완전 정반대죠. 저는 여기 머리통은 작은데 하관이 발달해서 머리 진짜 엄청 커 보이는
스타일이고, 저희 애들은 둘다 그래도 신랑을 닮아가지고 하관이 작아요. 그래서 머리는 되게 크거든요. 저희 큰애 작은 애는 머리가 조그만데, 큰 애는 머리통이 진짜 큰데 하관이 조그매가지고 모자를 씌워놓으면 얼굴이 콩알만해지는 신랑이랑 똑 닮았어요. 그래서 모자를 더 제가 많이 씌우기도 했고, 귀여워서 모자 쓰면 너무 귀엽거든요, 둘 다. 그래서 또 이렇게 흘러가는데, 네, 저는 모자를 안 쓰지만 저희 애들이 모자를 잘 소화해서 그 이북에 도안에 3개, 비니 3개가 다 이뻐요. 그래서 저는 이북으로 구매를 했고요. 이거 뜬 다음에 그 이북에 있는 다른 비니를 떠줄 예정이에요. 제가 모자 도안 구입한 거는 뿌띠닛의 오슬로햇이랑 그 잃어버린 스톡홀름 햇, 그리고 지금 이 비니 도안, 그리고 브리오쉐 모자 햇. 그 정확한 베레모? 베레모 느낌인데 베레모? 베레모인가? 베레모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여튼 그렇게 도안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애들 거라서 비니를 떠보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고요. 거기에 비니 도안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고, 얘는 요렇게 슬립 스티치로 무늬가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화려한 핸드다이드 안으로 뜨면 이 무늬가 묻힐 것 같아서 약간 솔리드한 느낌의 실로 뜨려고 했고요. 근데 그때 스톡홀름 햇을 요 실로 떴을 때 너무 이뻤거든요. 이 실이 있었다면 이 모자도 이걸로 뜨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 하나가 남아 있어서 이걸로는 안 나오겠죠. 네, 그래서 요걸로 지금 시작을 했고, 요거는 근데 제가 또쓸 거예요. 이 모자 디자이너 작가분 이름을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작가님의 모자가 있는데 그것도 되게 예쁘거든요. 배색 들어간 모자인데 약간 이 작가분도 그런 배색을 이용한 디자인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걸로 제가 도안 띄울게요. 요걸로 배색을 넣어서 모자 떠볼 건데, 그거는 조금 우선순위가 좀 낮아요. 이거 뜨고 나서 일단 두 번째는 뜰 거는 그냥 단색 비니라서, 그 단색 비니는 어떤 걸로 뜰지 딱 지금 정하지 못했는데요. 약간 조금 핸드다이드한 느낌 뿜뿜한 실로 뜨고 싶은데, 이게 도안이 키즈 사이즈가 없어요. 이것도 원래는 지금 성인 사이즈인데, 원래는 월스티드 얀으로, 그러니까 핑거링 두 겹에 모헤어 하나 잡아가지고 레이스 두 겹에 모헤어 하나인가? 어쨌든 그렇게 세 겹을 잡아서 월스티드 굵기의 얀으로 4.5mm 바늘로 뜨는 도안이거든요. 근데 저는 애들 걸뜰 거기 때문에 디케이 웨이트 실로, 지금 이거 디케이 실이거든요. 디케이 웨이 실로 3mm 바늘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랬더니 애들 사이즈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큰 애한테는 너무 이렇게 좀, 아직 세탁 전이니까 좀 작을 것 같다는 느낌으로 맞거든요. 근데 세탁하면 좀 편안하게 맞을 것 같아요, 큰 애한테. 네, 그래서 얼른 완성을 하고 싶어가지고, 빨리 세탁하고 싶어가지고 어저께 새벽에 되게 달렸어요. 하루 몇 시간 만에 지금 이만큼 뜬 거라 많이 떴죠. 네, 그래서 아마 오늘 화요일이니까 이번 주 안에 완성하지 않을까? 이걸 계속 뜬다면. 근데 저는 포린용을 또더 열심히 뜨겠죠. 네, 어쨌든 다음 팟캐스트에서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 색깔 진짜 예쁘지 않나요? 약간 솔리드한 느낌이면서 약간 연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스펙클이 아예 안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같은 계열의 블루인데 약간 이게 뭐라 그러죠? 찐청의 느낌? 아, 코발트 블루? 약간 그런 진한 청색의 느낌이라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되게 이뻐요. 군데군데 자연스럽게. 그쵸? 자연스러운 강약이 담겨 있는 느낌이랄까? 저는 지금 징 줄바늘로 뜨고 있고요. 이 바늘을 쓰는 거는 바늘이 있는데
케이블이 없어요. 지금 3위를 제가 다 쓰진 않고, 어디, 포린용에서 3위 아디 줄바늘을 쓰고 있고, 그리고 나무바늘은 제가 요즘 잘안 써가지고, 나무바늘은 아예 꺼내지도 않았고, 차옥을 쓰려고 했는데, 차옥 케이블이 되게 짧은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40인지 60인지 짧은 거밖에 없어서, 이거 매직루프 하기 되게 애매한 길인 거예요. 매직루프 할 때는 한80 정도, 최소한 80 정도 길이 있는 거 쓰는 게 낫더라고요. 양말 뗄 때는 뭐 60도 괜찮은데, 이 양말을 넘어가는 크기가 될 때는 80 정도. 그래서 줄바늘 막 찾다가, 스틸바늘 뭐 있지? 막 찾다가, 줄바늘 중에 징바늘이 있는 걸 발견해서 얘를 썼고, 이거 쓰기 전까지 막 쇼팁도 넣었다가, 차고 쇼팁 꼈다가 하는데 또 이것도 길이가 애매해가지고, 아, 이럴 거면 그냥 매직루프 하는 게 낫지. 막 이래서 매직루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바늘의 소감은 또 3점포로 빠졌는데, 바늘은 되게 부드럽고 잘 넘어가요. 근데 이 징은 니트프로 거거든요? 얘는 여기가 정말 넘어오는 게 투둑투둑 장난 아니에요. 소리 들리시죠? 투두두둑. 내 실이 다 망가지는 느낌. 굉장히 거슬리는 느낌. 이것 때문에 이 바늘은 잘안 써요. 근데 이 바늘 자체만 따지면 되게 좋아요. 네, 이 니트프로 이징 바늘도. 조립식은 제가 안 써봐서 징 조립식은 모르겠고요. 줄 바늘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3mm랑 4.5mm 제일 많이 쓰는 거. 이렇게 투두둑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잘안 쓰게 되다가 바늘이 없어서, 케이블이 없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뜨고 있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정말 오랫동안 지금 1시간 거의 50분? 이 영상만? 제가 앞전에 추천 영상도 찍고 자른 영상도 있어가지고 더 찍었겠죠? 2시간이 넘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 촬영을 했고요. 너무 오랜만이라서 다행히 엄마 도움, 친정엄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오늘 기회가 될때 약속대로 기회가 되자마자 바로 촬영을 했습니다. 아, 정말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벤트라고 한다고 벌려놓고 수습을 못해서 제가 정말 너무 죄송하고 죄책감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영상을 찍고 당첨자를 뽑아서 지금 너무너무 기뻐요. 네, 공지, 이 영상 얼른 편집해서 당첨자분들이 주소 올려 보내주시면 선물 발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미녀니트는 언제가 될지, 제가 지금 애들을 퇴소를 시켜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3월 달에 신학기에 각자 어린이집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그때까지는 상황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고, 지금은 진짜 제 이사 오기 전에 남양주도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서울은 더 심해서 도심에서 많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가보지도 못했고 근처도 보지도 못했지만. 그래서 일단 그럼 3월에 큰애가 좀 애매해요. 큰애가 이제 6세가 되거든요. 6세가 되는데, 6세와 작은애는 4세, 6세와 4세가 같이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가까운 곳에서. 네, 그래서 큰애는 같이 원래 입소하기로 했던 애가 3개월만 보내고 졸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12월 달 날렸죠? 그럼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또 2.5단계가 연장됐죠? 막 이래가지고, 그냥 그러면은 3월 달에 새로운 곳에, 원래 3월에 새로운 곳에 6세 반에 들어갈 생각이었거든요. 따로따로. 큰애랑 작은애랑.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3월 달부터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정보육은 아직 끝이 멀어요. 네. 그래도 코로나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아져서, 가정보육 해도 괜찮으니까 조금이라도 나아져서 애들이랑 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애들이랑 같이 마트 가고 같이 공원 가고 하면 그래도 좀 낫거든요. 하루가 그렇게 힘들진 않거든요. 시간이 안 간다고 그렇게 속상해하지도 않고. 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끝이 참 그렇지만 다시 해볼게.
다음 민영 니트도 많이 많이 기다려주시고, 지금까지도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 제가 처음에 빨리 추첨 영상부터 찍어야 돼 하고, 제 소개도 안 했었는데, 저는 민영민영이라는 닉네임으로 뜨개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인스타 닉네임 민영니트, 블로그 닉네임 민영민영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팟캐스트와, 제가 도안 디자인도 하고 있어서, 패턴 디자인도 하고 있어서, 패턴 디자인과 관련된 가이드 영상도 제가 채널에 올리고 있고, 제가 뜨개 하는 중간중간의 과정을 찍을 수 있을 때, 네, 찍어서 브이로그를 올리고도 있으니까요. 네, 제 채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 그 말이 제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금방 2주 뒤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4주 너무 길어요. 2주, 제발. 다음에 만나요. 네,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벌써 12월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올해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영상에서 말을 못한 것 같아가지고 다들 올한해 힘들었지만 즐거운 일 많으셨길 바라고요. 내년에는 더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